네, 모두 자리에 착석하신 것 같아서 바로 저희 한번 토크 세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정말 매력을 가진 김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라운더 유사랑 만사부 유사랑 지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말란토끼 훌코사마 훌코 지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파트2에서 아마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 최정은 지원자입니다. 감사합니다. I, my, me, mine. 안녕하세요. 마이 지원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2, 3초 만에 설렜지? 여러분들을 3초 안에 설레게 만들어드릴 정세비입니다. 우선 파트1을 무사히 끝내고 파트2를 진출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원자 모두가 하나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파트2에서는 더 성장하고 많은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방송될 스페셜 방송은 네. 본방송에서는 보여드리지 못한 많은 재밌고 귀여운 에피소드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와 지은이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방송될 스페셜 방송에서는 저희 아일랜드에서 생활했던 많은 일들이 담겨져 있을 텐데요. 매 무대 때 비롯했던 성장해 나가던 저의 노력의 모습을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쟁쟁한 선배님들과 함께 엠카운트다운이라는 꿈의 무대에 함께 설 수 있게 되어 너무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전 세계 K-POP 팬분들에게 저희를 각인시켜 드릴 수 있는 첫 기회이다 보니 정말 멋있는 무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내일 있을 엠카운트다운의 무대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이메이트 여러분 항상 많은 응원과 관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엠카운트다운 무대를 설 수 있다니 아직 믿기지가 않고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엠카운트 무대는 저번 미션 때 했던 그 신곡 I Will Always Love You로 소개되는데요. 버스님 분들이 저희의 가능성을 봐주실 수 있도록 정말 정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작사 미션을 통해 존경하는 테디 프로듀서님, 비비앤 프로듀서님과 함께 권돈 작사가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의 멜로디가 너무 밝고 평쾌한데 아름다울 때 이별을 말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슬펐었는데 제가 느낀 감정 그대로 한국어로 가사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 꿈 같았습니다. 아이벌리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이널 럼송도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신곡도 너무 좋아서 정말 행복했고 그리고 슬프지만 아름다운 감정을 제 장점인 표정과 표현력으로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완벽한 무대를 우리가 내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감사하고요. 내일 스페셜 방송부터도 신곡에 대한 궁금증까지도 살짝 또 우리 지원자분들한테 들어봤는데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